자, 이제 용어 정리, 개념 정리 끝났고요. 실제로 이제 인증을 어떻게 해서 액세스 토큰을 받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요 페이지가 이제 OAuth 홈페이지에 가면 이게 나와 있는 설명인데요. 사실 오른쪽은 별로, 오른쪽이 이제 설명이고 왼쪽이 이제 다이어그램인데 이게 설명이 다 영어인데다가 너무 길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필요한 부분만 따서 그대로 다시 보기 좋게 그렸습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설명은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건 왼쪽에 있는 게 컨슈머입니다. 트위픽이라든지 팬러미 같은 컨슈머.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뭐 미투데이 페이스북이라든지 같은 서비스죠. 미투데이라든지. 아, 미투데이는 아, 오스가 미투데이 오스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미투데이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트위터라고 하겠습니다. 트위터가 이 과정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게 트위터라서, 네, 트위터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컨슈머가 어쨌거나 컨슈머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리퀘스트 토큰을 요청을 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트위터에 요청을 하면 이 컨슈머인 걸 확인하고 트위터가 리퀘스트 토큰을 발급을 해줘요. 네, 그리고 이 발급받은 토큰을 붙여서 사용자를 트위터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줍니다. 그것이 아까 봤던 요 뒤에 붙여가지고 이 발급받은 키. 사실은 이 발급받는 과정이 지금 생략돼서 우리는 안 보이는 거지만 발급받아서 준 것을 이렇게 리다이렉트를 시켜준 거죠. 그리고 리다이렉트 됐으면 트위터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 사용자를 로그인을 시켜줍니다. 로그인 과정이 있고요. 만약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네. 로그인은 하지 않고 바로 그 그렇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겠네요. 컨슈머에게 돌려줍니다. 네, 리다이렉트를 시키는데 액세스 토큰을 아까 리퀘스트 토큰 이렇게 바로 줬지만 액세스 토큰은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했듯이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진 않고 인증이 되었다는 어떤 또 다른 키를 줘요. 또 다른 키를 주고 그 키를 가지고 컨슈머는 액세스 토큰과 교환을 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너가 이러한 키를 내가 받았으니 요 키를 보고 액세스 토큰을 나에게 다오라고 요청을 하면 이 모든 걸 판단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동이 끝난 겁니다. 여기서 연동 끝났고 이제 보호된 자원에 그러니까 보호된 자원이라고 하면 글을 쓴다든지 읽는다든지 를할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잘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이 OAuth라는 방식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모두 쓰고 있지만 조금씩 방식, 세부적인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구현 그거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네, 다르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표로 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투데이는 설명드린 대로 OAuth가 아니고요, 일단은. 근데 방식은 비슷하지만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방 설명드린 과정이 그대로 가는 게 트위터라고 이해하시면은 제일 좋아요. 아, 전형적인 OAuth를 그렇죠. 구현하고 있는 네. 서비스군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은 리퀘스트 토큰 발급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요 과정이 없어요. 페이스북은. 예, 인증받지 않습니다. 인증받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리다이렉트 주소를 제한하는 방식을 쓰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페이스북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페이스북은 네. 앞쪽에 있는 단계가 요좀첫 생략되어 있다. 단계가 없습니다. 예, 제일 처음 바로 리다이렉트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리다이렉트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큰의 종류, 액세스 토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위터는 OAuth 토큰과 OAuth 토큰 시크릿이라고 하는 스트링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죠. 그냥 스트링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투데이는 미투데이 아이디, 예, 로그인하는 아이디죠.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미투데이 API 키라고 하는 토큰으로 액세스 토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범위. 범위라는 거는 어떤 컨슈머는 읽기만 원할 수 있고요. 어떤 컨슈머는 읽고 쓰는 걸 원할 수도 있죠. 그런 범위들을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신청할 때 결정을 하고요. 트위터에다가 등록하는 페이지에서 네, 거기서 결정, 하지만 난 뭐뭐뭐 하겠다라고 세팅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은 토큰을 요청할 때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앱이지만 뭐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어떤 정보 접근의 레벨을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다르게 하는 같은 경우. 주체는 사용자인가요? 컨슈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컨슈머가 어떤, 아, 나는 이런 걸할 거다라는 거를 네.
저 리퀘스트 단계라고 해야 되나? 네, 토큰 요청할 때. 그때에 결정할 수 있다. 네. 훨씬 조금 더 유연하네요, 저게. 그렇죠. 좀더 유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여기 승인할 때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 범위거든요. 예. 접근 범위인데, 예를 들어서 팬룸이라는 데가 이 정도의 접근 권한이 사실은 필요한데, 어떤 사용자들은 이런 걸 싫어할 수 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만큼만 하겠다라는 그 연동 페이지를 따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은. 네, 필요한 경우에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UR. 아까, 여기서 리다이렉트를 다시 돌아오죠. 컨슈머로 돌아오는 URL. 네. 돌아오는 URL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고 페이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네. 하지만 미투데이는 사전에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다 지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네. 네. 도메인은 바뀌지 못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앱을 등록할 때 도메인은 팬러브스.me라고 했으면 예. 여기서 리다이렉트 받는 URL도 반드시 팬러브스.me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증이 되기 때문에 도메인으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리퀘스트 토큰이 생략됐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큰의 종류가 있는데요. 예. 뭐냐면 어떤 그 벨리키가 그 토큰이 서비스, 컨슈머마다 다른가 같은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Auth는 다 독립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팬러미에서 사용되는 같은 사용자라고 할지라도 토큰과 그리고 트위픽에서 사용되는 토큰은 다릅니다. 네, 그렇게 돼 보안의 이유죠. 네. 근데 같은 서비스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토큰은 그것도 다 같은, 다르죠. 그것도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리퀘스트 토큰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액세스 토큰 아, 얘기합니다. 액세스 예, 토큰. 액세스 예. 토큰이요. 액세스 토큰이 사용자마다 예, 컨슈머마다 다 다릅니다만 미투데이는 예, 하나의 토큰으로 하나의 미투데이 API 키라고 하는 것으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걸 쓰게 되면 그 사용자 간의 식별은 뭘로 하나요? 한 사용자면 같은 거죠. 아, 한 사용자면 같은 건데. 한 사용자면 어떤 컨슈머, 즉 어떤 서비스를 쓰건 간에 똑같은 액세스 토큰을 쓴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연동이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그러니까 보안에 문제가 보안에 있는 문제가 있죠. 특정한 컨슈머를 배제할 수 없다. 네. 아, 그런 특성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 그다음에 제가 악의적인 컨슈머, 예. 악의적인 컨슈머가 다른 컨슈머에 가서 이 사용자인 척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이닝인데요. 뭐이 부분은 뭐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때이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인을 해주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트위터는 SHA-1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예. 미투데이는 MD5라는 해시를 사용합니다. 예. 페이스북은 사인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OAuth에 대한 소개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PHP에서 세팅과 그다음에 제이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